자, 이번에는 선거 지역을 한번 격전지 예. 한번 세 군데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종로죠. 예. 종로. 제가 근데 격전지 세 군데 가져온 게요. 예. 다 의미가 있는 게 황교안. 그다음에 오세훈. 네. 그다음에 김병준. 네. 이 세 분의 공통이 뭡니까? 세 분에게 대권 잠룡이잖아. 잠룡이죠. 네. 지금 이게 우리 야당에서는 대권 후보로 그런 데는 그렇죠. 잠룡이잖아.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명의 대권 잠룡이 네. 셋 다 승천한다. 하늘 올라간다. 이 말이 세 명 다 저는 이 결론적 하나는 자세히 분석해 보겠지만 네. 세 명 다 승리해서 네. 승리해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우뚝 서서 네. 선의 경쟁을 통해서 나중에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 명의 대권 잠룡 승천한다. 이렇게 제가 하나씩 근데 가져온 거예요. 우파 잠룡. 예. 우파 잠룡. 우파 잠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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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로부터 가시죠. 예. 예. 종로는요. 네. 결국은 이게 황교안 이낙연 싸움인데요. 그렇죠. 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구도, 그다음에 인물, 그다음에 정책 아닙니까? 예. 구도가 어떤가, 그다음에 인물 비교는 어떻냐, 정책이 어떻냐. 예. 이걸 이렇게 하나씩 좀 이따 비교해 보고요. 예. 종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황교안이 세 가지 승리를 가져온다 봐요. 종로는 첫째 황교안 개인이 승리하고 황교안이가 승리하면요. 두 번째는 이게 미래 통합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서울서 이기면요. 30석에서 서울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파, 미래통합당 전체가 승리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과반 이상으로. 그렇죠. 두 번째가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파 전체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파 전체가 승리해서 정권 교체에 저는 바로 이게 토대. 이번에 자유파가 뭐 과반수만 압승하면요. 네. 정권 교체는 된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이미 문재인이는 데드덕.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죽어내리기 때문에 이번 선거하면 데드덕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개인 승리, 네. 미래통합당 승리, 자유파 전체 승리 세 가지 승리를 가져오는데 네. 그럼 이게 하나하나 보면 구도는요. 네. 구도는 후보는 12명인데요. 네. 12명인데 결국은 어떤 분이 야 종로는 이낙연과 황교안 싸움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종로는 문재인 대 황교안 싸움이에요. 네. 결국에 이낙연은요. 뭐 3년 가까이 문재인의 그림자처럼 뭐 그림자도 안 밟았지. 문재인의 그림자도 왜 비행기 타면요. 네. 문재인이 앉던 자리는 앉지도 않아. 그 정도로 이게 처세술 2인자. 자기가 뭐 대독총리 책만 읽고 했지 뭐 이게 이낙연 표 정책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심판받을 것도 없잖아. 결국에 저는 문재인 목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네. 결국에 문재인의 그림자 이낙연 대 황교안 싸움인데 그러면 이게 누가 유리하냐면 결국에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국민 전체로 보면 기억력이 아주 비상합니다. 예. 어떻게 이게 코로나 가지고 눈썹 입점해서 야 이러지만 우리 국민은요. 핵도 없어요.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문재인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종식된다고 경제 삽니까? 문재인이가 종식돼야지 경제가 살아나지. 그렇지. 코로나 종식된다고 삽니까? 우리 국민은 문재인이가 3년 동안 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도가요. 저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네. 인물. 인물은요, 저는 황교안은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네. 항상 제가 외유내강을 했잖아. 네. 이번에 공천 마지막에 바로 잡는 거 보세요. 외유내강 아니야. 와, 오, 강하죠. 강해요. 예. 그리고 황교안의 이미지는 황소입니다. 황소는 이게 황교안 할 때 황. 황소인데 아주 이게 큰 황소, 일꾼 있잖아. 일 잘하는. 아주 이게 그 뚝심도 있고요. 이런 게 이미지예요. 근데 이낙연이는요, 제가 이게 봤더니 깨알 수첩 있잖아요. 그 수첩 내용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불에 뭐 대책에 하나도 이게 실현된 게 없어요. 제가 그 산불 소송을 상담해가지고 맡으려고 네, 하거든요. 네.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 깨알 수첩 저는 정리 신용만 하지 뭐 정책이 논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적은 거예요 거기서? 뭘 적은지 수첩 한번 공개하라 그죠? 뭐 그런데 적는 척 했겠지. 따라서 저는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낙연의 그 깨알 수첩 쇼 적는 척만 하는 실제 하나도 없는 콘텐츠가 없고 이미지만 있는 이런 이게 깨알 수첩 쇼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음 허스키 목소리 쇼 있잖아. 실제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평소에 이야기하면 목소리 쫙 깔아서 그래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게 이낙연의 가면을 완전히 그 이미지를 벗기버린. 네. 벗기고 황교안의 그 순수성, 황소. 뚝심, 황소 이미지. 그래서는 인물 면에서도 아주 이게 유리하다. 제가 며칠 전에 네. 기자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네.
이 좌파 기자인데 딱 하나나 황교안에 대해서 인정하더라고요. 예. 야, 역대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인이다. 이거는 좌파 기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옛날 다른 기자들이 뭐 종래 출마합니까 하면 거짓말도 좀 하잖아. 예. 근데 황교안은 거짓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면 안 해지. 거짓말을 못한 순수성 있잖아요. 예. 왜 있어요, 독실한 신앙인이니까 예. 뭐 거짓말을 하느님 속인다 생각하는지 그 정도는 인정하거든요. 따라서는 인물 댐댐이에서 훨씬 앞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이 그 아버지 그 쇼 한 번의 묘소. 에이, 아니 그게 아니라, 뭡니까? 불법이지만 그걸 뭐 본인이 뭐 몰라서 이제 과태료 내고 옮깁니까? 아니 부모 뭐 어디 서는지도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게 더 가정스러운 게 불법인지 알면서 명당이니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당. 아니 지잘 되려고 이게 불법인지 밭에 쓰면 농지법 위반한 건 뭐 삼척 동자도 알죠. 예. 근데 왜 쓰느냐? 대통령이나 한번 해보려고 명당이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재질이 안 좋냐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옮겼잖아. 예. 그러면 이게 명당을 명당이 맞다면 옮겼으니까 아, 그렇게 선거에 뜨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 옮겨야 되니까. 선거 전에 옮겨? 당연히 옮겨야죠. 아니 선거 전에 안 지금 조속히 옮긴다 했잖아. 선거 전에 안 옮겨도 옮기기로 결정했으니 이미 명당의 기운은 다 한 게 아닌가? 아, 명당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아, 예. 그다음 아, 마지막 정책은요. 예. 뭐 볼 것도 없죠. 구도 인물 정책인데 아까 저는 이게 이낙연의 정책 자체가 없어요. 뭐 종로는 뭐 종로에 다리 하나 놔줄게 뭐 하나 놔줄게 뭐 이런 거 안 먹히거든요. 예. 종로는 이게 정치 일봉지 아닙니까? 예. 대통령을 역대 몇 명 배출했어요. 예. 결국 이 굴치굴치간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잘 됐나 못 됐냐 이게 종로의 정책 아닙니까? 예. 근데 이낙연이 저는 이낙연 표 이런 정책 하나도 없잖아. 결국에 문재인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은 전부 이게 비판받을 것밖에 없죠. 네. 대표적인 게 뭐 소득주도 성장부터 네. 모든 게. 그래서 정책도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네. 구도, 인물, 정책 모든 걸 볼 때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는 뭐 20% 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오잖아. 근데 또 제가 오늘 들은 거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이렇게 했대 조사를 네.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작년에 문재인 찍은 41% 네. 그다음에 홍준표 20몇 프로, 예. 안철수 20몇 프로 예. 이렇게 딱 맞춰서 표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 3% 차이 난다. 이런 게 여론조사가 높다는 거예요. 3%.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 3%는 아무 응답 보면 에이. 지금 이게 우리 자유우파 어르신들은요 표로 심판하지 여론으로 심판 안 해요. 아니 여론조사는 저는... 어차피 다 조사기니 나는 여론조사가 그 표로 심판하겠다. 아니 여론조사 이게 나도 또 네. 그 전화가 오면 여론조사 이게 뚜드라고 그냥 꺼버려. 어제 제가 MBN 방송하고 네. 추호탕 집에 갔더니 이 그 사장님이요 네. 여론조사 오면 받기는 받아요. 어. 근데 일부러 이게 문재인 쪽에 눌어준대. 저걸 혼동 이게 혼선 전략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분은 저보다 더 자유우파거든요. 어. 근데 오기만 오면 문재인이 지지한다면 지지한다. 아니면 후보가 오면 뭐 이낙연 이런 식으로 어. 왜 그게 그 방심 전쟁에서는. 항상 이게 그 오판 방심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좀 높으니까 막 조국이 불러들이가 조국 수호 외치잖아. 오만하잖아.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그래서 계속 오만하게끔. 예. 아하. 그래서 이게 이번 선거 끝나면요. 아하. 문재인도 죽고 여러 명 죽는데 네. 가장 그 저는 같이 죽을 사람이 여론조사 기관들이에요. 그렇지. 같이 이게 죽고요. 아이고 혼나야 돼. 제가 윤석열 또 측근한테 들었더니 네. 선거 끝나면 이게 여론조사부터 조사한다. 아. 여론조사 기관부터 조사한다. 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 왜 이게 중대한 공직 선거 위반 아닙니까? 아, 고의로 여론조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발된 네. 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이비부터 조사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아, 기관부터 날린다. 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광진을로 갑시다. 오세훈. 오세훈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종로는 싸움을 예. 문재인 대 황교안 했죠. 예. 그다음에 그 광진을은요 예. 싸움이 세퍼드 대 캥거루입니다. 세퍼드 대 캥거루. 광진을은. 아~ 그럼 이게 캥거루는 언론 기사 봤죠. 예. 캥거루는 뭐냐? 어제 그 오세훈 후보가 예. 고민정의를 갖다 캥거루로 비교했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엄마 배 속에서 그러니까. 얼굴만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캥거루처럼 예. 왜 고민정의가 지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 사람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니 이제 내세울 거 있지. 그 청와대 대변인하면서 헛소리들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써주는 대로 있다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좌파들이 1호로 총출동해가지고 뭐 임종석이 네. 그다음에 양정철이 이렇게 좌파가 총출동해서 이제 고민정이를 도와주잖아. 그렇지. 이 사람들에게 고민정이도 당선되면 좋고 또 오세훈이가 유력한 잠룡이니까 잡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아마 고민정에 대해서 캥거루라고 비교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오세훈은 세퍼드라 했잖아. 예.
그럼 이게 왜 세포느냐? 저도 이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동물끼리랑 비유해보자. 예. 이랬더니 오세훈이하고 부인 있잖아, 송현호. 예. 부인이 그 옛날 TV조선에 아내의 맛에 넣었더라고. 예. 아내의 맛에. 예. 그래서 둘이 그 옛날 연애할 때 비사를 이야기하는데 오세훈이 별명이 세포더였대. 오. 진짜입니다. 오. 부인이 이야기했어요. 오. 기사에 놉니다. 검색하면. 아, 일단 늠름하고 잘생겼으니까. 예. 근데 제가 세포도 보니까 세포도가 한 400종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뭐 점은 세포든가 그게 제일 좋은가 봐요. 독일 세포도. 뭐. 예, 점은. 근데 그거 보니까 세포도 특징이 머리 좋고 충성심이 강하고 대담한 용기가 있고 애정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데 있더라고.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전부 오세훈이네? 야, 오세훈이가 머리 좋고 충성심 강하고 대담하고 뭐 애정이 있고 책임감 있다. 이게 세포도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정해준, 별명을 지어준 거구나. 아니, 부인이. 부인이 지어준 게 아니고 부인이 방송할 때 남편이 대학 다닐 때 옛날에 별명이 세포도였다. 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오세훈이다 세포도로 부른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야, 세포도하고 이게 캥거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아, 이건 게임이 안 되지. 엄마 배송이나 안 놓은 애기 캥거루인데 게임이 안 되고요. 네. 제가 모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임종석이가 가가지고 고민정이 보고 뭐라 했냐면, 야, 고민정이는 문재인의 철학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문재인이가 철학이 어딨냐? 아니, 문재인이 철학이 어딨어요? 없는 거 아니, 코로나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뭐 정권도 좌우 철학이 어딨냐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정이가 철학을 어떻게 이해해? 고민정이는 경희대 문재인이 후배로 음악편 노래패 하다가 뭐 적어주면 1년 아나운서 아닙니까? 그렇지. 대변할 때도 밑에 사람이 적어주면 1년 거지. 문재인도 F 적어주면 1듯이. 무슨 이게 철학을 이해합니까? 문재인의 철학도 없고 서자 있다 하더라도 이해도 못할 이게 고민정인데 무슨 이게 임종석이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뭐 오세훈이는 하룻밤 묵어가는 과객이다. 왜 자기는 이제 대권후보 떠나면 광진이 뼈를 안 묻고 하룻밤 묵어가는 과객이라고 막 비난했잖아. 네. 근데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했는데 두 번이나. 네. 그럼 이게 광진도 다 서울시지. 여기 대통령 하면 다 광진도 대한민국이지. 그렇지. 무슨 이게 묵어가는 과객이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네 그 양정철이나 임종석이는요. 단일반짝에 표 떨어지지 도움 안 돼요. 맞아. 이 진영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진영 내에서 알아주지. 임종석이가 선거 나와가지고 전기 더 많죠. 예, 네, 그럼. 옛날에 됐지만. 그 계란 안 맞았어, 계란? 임종석이 네.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계란 안 네. 맞아요? 계란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어제 MBN에서 네. 이쪽에 도와주는 김종인이나 뭐 하다 못해 유승민이라도 중도 쪽으로 약간이나 도움 되죠. 하다 못해. 또 이게 안철수도 막 뛰다니면서 정부 비판하면 좀 도움 되거든요. 지역구는 안철수 개보도 많잖아. 네. 그러니까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김종인이든 중도로 한 표로 되게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임종석이 양정철 단위가 중도표 한 표 끌어옵니까? 조국이나 전북이 더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렇지. 따서 이게 전혀 도움도 안 된다. 근데 이 지역은요, 여론조사 자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오세훈이가 20%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론 조사를 빼고 보면 20%. 지금 이게 오차 범위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여론 말이 안 되는 거죠. 20%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좌파들도 그래 인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네. 이래 보입니다. 거긴 뭐 끝났다고 보고. 네, 자, 세종으로 갑시다. 제가 이제 김병준 위원장한테 처음 다루는데요. 네. 이분이 그래도 이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 헌신이 있고요. 네. 김병준 이분이 세종은 하다못해 전라도만큼 흠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해찬이가 무소속으로도 돼가지고 두 번 했고요. 아마 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거기. 한 번도 이게 우리 보수 자유파가 이겨본 적이 없는 이게 그 세종시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내가 이제 희생해서라도 출마했잖아요. 네. 저는 그 결단을 김병준 위원장이 높이 평가하고요. 자, 이 지역의 싸움은 아까 종로는 문재인 대 황교안. 네. 그다음에 그 광진도는 캥거루 대 세퍼드. 네. 그다음에 그 저는 요거 이제 세종 을이잖아요. 네. 세종 지금 이번에 분구됐잖아. 가볼로. 요 지역은 이제 그 지역 토대 지역 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토대 세종 설계자. 세종시를 만든 설계자가 세종 김병진. 설계자와 지역 토 세력, 어허. 지역 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말되네. 자, 먼저 이게 그 강준현이라고요. 네. 이 사람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부위원장 정책이 있잖아. 네. 부의장. 이거 외에는 이게 지역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전형적인 지역 토입니다. 토호네. 고향이 연기군 있잖아. 연기가 이게 세종시에 많이 편입됐죠. 네. 연기군. 네. 그리고 이게 뭐 서대전, 고등학교도 대전. 그 다음에 대학도 충남대. 그리고 이게 이춘희 그 초대 그 세종시장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지역만 활동하다가 이번에 그 세종시 정무부 시장까지 행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 시민단체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정무부 시장이잖아. 아, 지역토네 아주. 지역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17명 시의원 중에 16명이 또 그 민주당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조직이나 뭐 동문, 지역 이런 이제 지인들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명도라든지 제대로 이게 세종시를 설계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능력은 저는 전혀 없다 봐요. 근데 그에 비하면 김병준 위원장은요. 네. 보세요. 경력을 보세요. 아유, 이분이 지방 분권의 진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노예 남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분이 세종시를 설계하고 제대로 이게 만든 저는 세종시 시민이라면 김병준 위원장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이분이 없었으면 세종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설립이 됐겠습니까? 아니, 지금 땅 까고 있는 게 얼마인데 세종시. 그러니까요. 진정한 지방 분권의 전문가로서 정책 실장하면서 세종 설계자로 가장 세종시의 1등 공신이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저는 이게 항상 건축가 이분이 제대로 된 건축가라지기 그 안목이 있어야지 발전시키잖아요. 네. 지역 토호로 이게 세종시 큰 그림을 못 그려요. 네. 제대로 이게 설계도 그리고 발전시키려면 제대로 된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번 싸움이요. 뭐 여론은 야 항상 비슷한 20% 뭐 이런 게 전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종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생각보다 의력이 선전해서 박빙이 되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잠룡이 승천한다 그랬잖아. 아. 저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 이렇게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아. 우파 3명 잠룡이 승천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뭐 보태실 말 있어요? 그래서요. 네. 이번 선거는요. 네. 이번 선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좌파들은요. 어떻게든 그 코로나 깜깜이 있잖아요. 네. 코로나 깜깜이. 이거를 어떻게든 몰고 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요. 제대로 이게 저는 우리가 그 좌파들의 민낯을 벗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요. 문재인의 마스크를 벗기고 이낙연의 마스크도 벗기고 고민정의 마스크도 벗기고 아까 강준현의 마스크도 벗기고 네. 이 좌파들이 마스크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이 3년 잘못된 걸 어떻게 숨기가지고 깜깜이로 가잖아요. 예. 이 마스크를 벗겨보면 그 좌파들의 무능 민낯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저는 2주면요 네.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하루는요 옛날에 뭐 치면 두 달에도 안 되는 거. 지금 이게 박사님 해도 유튜브 하루에 막 16개씩 엄청나게 홍보하고 몇십만 명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면 반나절이면 옛날 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요. 제가 보기 꼭 그 두 가지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해야 돼 봐요. 예. 일단 코로나를 반박할 때 예.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는 국민이 1류고 의료진이 2류고 그다음에 우리 정권은 5류 밑으로 그건 이게 류도 없는 거죠. 5류 밑으로 아니, 정부가 자료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언론도 의료 체계나 의료진이 좋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면서 성숙하게 맞아요. 마스크 이 정도 하면요, 중국 같은 게 박사님 옛날에 그 뭐 제2 천안문 그 예, 방송처럼 예. 중국 같은 게 폭동 나요. 그러니까요. 경찰도 다 부수고 우리 국민이니까 몇 시간 줄 서서 기다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이 1류, 의료진이 2류 이 때문에 극복한 거지. 그렇지. 문재인이는 하류다. 이 점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만 종식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 경제도 좋아지고 어떻게 뭐 안보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 이 환상을 깨줘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애초에 나빴잖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요. 네. 코로나 코짜도 없을 때 있죠. 네. 그때 이미 대기업의 이익이 한 30-40% 가까이 그럼, 감소했습니다. 네. 이미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문재인 들어서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기업의 규제 뭐 다 있잖아요. 민노총 네. 이것 때문에 이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좌파들은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모든 걸 기성전코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이가 경제 잘 나가다 코로나 때문에 됐다 이게 이제 구세주를 만났는데 이 논리를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경제는 아까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만 없어지면 살아난 게 아니다. 문재인 때문이고 문재인 정권이 종식되어 살아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문재인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이 두 가지 논리 있잖아. 네. 민낯은. 이걸 반드시 저는 국민들한테 모든 유튜브에서 저도 나가는 데마다 이 논리를 아이. 2주 동안 매일 떠들 거예요. 방송에도 떠들고 유튜브에도 떠들고 아이. 끝까지 그 홍보해서 정말 이게 이번 선거요.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선인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이, 깔끔한 분석이네요. 네. 아유, 자유파의 아주 전사 같으네. 예. 아이고,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